자, 이게 궁금한 게 이거예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강화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강화면 쪽에 IC를 내리면서 이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꿔놨는데 똑같이 하남에서 출발하고 똑같이 병산리 방향을 향하는 두개 도로가 왜 한쪽 방향으로 두 개가 쏠려 있느냐예요. 즉, 강상면 종점 안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이미 그 목적상으로 국지도인 88호선이 충분히 해소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도로를 강상면으로 바꾼 겁니다. 저 초록색이 국지도인데 저 국지도 위에 붙어 있는 노란색 보이시죠? 저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입니다. 8촌의 땅인데 그 8촌의 집에는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주소지로 썼을 정도로 무척 가까운 사람의 땅이 이번 88호선 국지도 확장 공사 안에 포함이 돼서 수용이 됩니다. 내년이면. 보상을 받겠죠? 그 밑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ESIND의 땅입니다. 300m 구간이에요. 거리론. 왜또 이곳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을까요? 예, 질의를 위해서 우선 도로국장님 좀 자리로 나와서 제 질의 동안 좀 계셔 주시고요. 장관님과 처관님께서도 좀잘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 네, 국토부 측으로 저희가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관련 자료에 표기된 국회 요구안의 전자문서 사본 그리고 국회 측 요구를 전달받은 경로와 그 시점을 알려달라라고 저희가 답을 요구를 했더니 22년 8월 1일 김성교 전 의원께서 장관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강화면 IC 설치 관련 질의를 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해서 국회 요구안이라고 표기를 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기억하시죠? 저희가 그래서 그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장관님과 김성교 전 의원의 주고받은 내용에는 어디에도 강화면 IC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를 왜 강화면 IC라고 인지를 했을까요? 서면 질의에 그 질의가 있습니다. 양서면, 그러니까 양평군에 나들목을 하나 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당시에 장관님 혹시 기억을 하시겠지만 하남과 장관님 저좀 봐주세요. 예. 아, 목도 힘드신 건가요? 네. 하남 등에 나들목이 있는데 양평이 없는 거참 안타깝다라는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국토부는 이거를 강화면 IC라고 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노선 검토 9월에 보낸 게 있습니다.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노선 검토 상에는 원한 대로 양서면에 종점이 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들목을 어떻게 수청 IC라는 곳, 원 종점에서 가까운 수청 IC 쪽에 나들목을 만들겠다라는 안이 하나 나옵니다. 불과 21일 만에 노선 비교안을 가지고 오는데 이 노선 비교안에는 갑자기 강화 IC가 나서고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강상면을 주장했던 거는 단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성교 전 양평 군수께서 자기의 공약사 안에 강상면 이쪽을 종점으로 하는 양평간 고속도로를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양평군에서 2030 계획이라는 데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좀 이상한 게또 있습니다. PT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양평군에서 세개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국지도 88호선.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장관님? 나들목들도 잘 아시니까 잘 아실 텐데요. 그저 남한강 따라가는 길이죠.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그게 하남에서 시작을 하죠. 예, 그럴 겁니다. 예. 하남에서 8000m 시작해서 쪽에서 병산리 예. 방향으로 향하는 국지도입니다. 맞죠? 국장님 지금 현재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88번 지방도 네네, 국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88호선. 그거는 지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내년에 여기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현재 건설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안, 즉 강상면 종점 안에 보면은 국지도 88호선 이쪽에 강화 IC를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넘겨 보세요. 강화에서 강상면까지 도로를 확장을 하고 여기에 450억 원을 태우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4차 국도 국가 지원 지방도 5개년 건설 계획에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궁금한 게 이거예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강화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강화면 쪽에 IC를 내리면서 이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꿔놨는데 똑같이 하남에서 출발하고 똑같이 병산리 방향을 향하는 두 개의 도로가 왜 한쪽 방향으로 두 개가 쏠려 있느냐예요. 즉 강상면 종점 안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이미 그 목적상으로 국지도인 88호선이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도로를 강상면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강화에서 강상면 쪽으로 들어가는 저 남양평 IC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보라색을 잘 보시면 그 중에서 S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회전 구간이에요.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아, 그 전장 한번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강아이씨하고 남평아이씨를 잘 보고 계시면은 이 중간에서 겹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이 두 개의 도로는 남종아이씨라는 데에서 강아이씨까지 이 구간 전체 약 11km 구간, 곡선 구간으로, 직선 구간으로 9.5km 구간이 겹칩니다. 시종점이 거의 비슷해요. 다음 점 보시겠습니까? 이게 원안입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남종IC에서 갈아타면 국지도 88호선을 타고 강화IC를 들어갈 수 있고 즉 강화면을 들어갈 수 있고 병산리 쪽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 목적대로 양서면 쪽에 두물머리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왜 88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상면으로 종점을 옮겼습니까? 이거는 목적 사업이 거의 같은 두 개의 도로가 한 곳으로 향한 거 아닙니까? 차관님 생각 어떠세요? 차관님, 국장님은 의견 없으십니까? 예, 고속도로와 지방도 이거는 서로 노선의 성격이 달라서. 자, 그러면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노선의 성격이 다르다. 11km 구간이 겹치고 시종점이 같아요. 자, 계속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또 의문이 생기는 게 다음 거 넘겨주세요. 다음 거요. 자, 저 초록색의 국지도인데 저 국지도 위에 붙어있는 노란색 보이시죠? 저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입니다. 8촌의 땅인데 그 8촌의 집에는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주소지로 썼을 정도로 무척 가까운 사람의 땅이 이번 88호선 국지도 확장 공사 안에 포함이 돼서 수용이 됩니다. 내년이면. 보상을 받겠죠? 그 밑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ESIND의 땅입니다. 300m 구간이에요. 거리론. 왜 또 이곳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 사업이 거의 비슷한 국지도가 존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상면으로 종점을 틀었어요. 이래가지고 예타가 잘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왜 그곳엔 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느냐? 공흥리, 병산리 일대 전체에 도로와 인접한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지도가 있는데 왜 또 고속도로를 저쪽으로 풀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까? 이거 겹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짧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장관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도로는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고 지방도로 이렇게 도로의 유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노선에 하루에 몇 대 정도의 차량이 나옵니까? 남양평 IC는 현재 차량 몇 대나 나와요? 일평균 2,400대 정도입니다. 네? 일평균 2,400대예요. 도로공사에서 제가 자료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기존에 있는 IC에서 국지도를 갈아타면은 병산리를 갈 수 있고 강화면을 갈 수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예타 안에서 짧은 구간 국토부에서 만들었던 이 노선도를 따라 보면은 청 IC에 IC를 그냥 내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거지로 강상면으로 지금 풀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속지를 할 텐데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누님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누님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진짜 놀랍네.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록 실화 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간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300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 스파이를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파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 할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 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